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경준입니다. 2024년도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5일 제1차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의 박시선 위원님, 간사의 박두영 위원님이 선출되셨으며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여주시 공용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4건의 조례안,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여주도시공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추가 고시안, 2035년 여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등 5건의 의견 청취권이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3월 8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의 경규명 위원님, 간사의 진선아 위원님이 선출되셨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3월 11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의 이상득 의원님, 간사의 경규명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이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조례안, 규칙안, 동의안, 승인안, 의견청취 의결의권,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 의결의권, 여주시의회 공문변호사 유촉의권, 2023회계연도 결성검사위원 선임의 권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의 의사 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되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정론 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저와 함께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의 동반자로 함께하고 계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 이상숙 의원입니다. 진정한 봄을 맞이하는 봄비가 내리는 아침입니다. 3월 5일부터 시작된 제69회 여주시회가 임시회의가 오늘로서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민선 8기 우리 여주시는 위대한 가업을 이뤄냈습니다. 경기도와 여주시 그리고 K배터리 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기업인 주 그린어지와 신소재 투자 협약을 이끌어내며 천억 투자와 192명을 고용하는 성과를 냈고 주방용품 1위 기업인 주 크린넥과의 투자 협약을 통해 500억 투자 150명 고용 및 캠핑카와 일반 및 특수 구급차 제작 업체인 주 성우 모터스와도 1,500억 투자, 500명 고용을 내용으로 투자 의향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위에 언급한 세 건의 투자 유치 협약 체결을 통해 우리 여주시는 2,000억 원의 투자와 842명의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또한 국내와 가남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이 공정률 90%를 넘어서 마무리 단계이며 남녀주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후속 조치 공사가 준공되었고 일반 물류단지 민간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녀주 IC 물류단지 조성사업과 대신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사업도 행정 절차 이행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충우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분들의 노력과 시민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빚어온 염원의 결실이라는 점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주시는 수도권에 위치하여 각종 규제 때문에 발전이 미비한 이유로 10여 년간 인구 변화가 거의 없는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의 위기와 위험이 도사리는 지역이자 지방자치단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지방에 위치한 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구 국가산업단지와 달성 2차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제2국가 스마트 산업단지 유치, 대구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사업과 미래 모빌리티 모터,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 선정 등 굵직한 국책 사업을 유치함으로써 미래산업 대전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모든 과업을 더욱 확고하게 이루어낼 견인차 역할을 할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여주시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인적 물적 자원의 서울 및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은 주력산업의 쇠퇴, 일자리 감소, 청년인구 유출의 악순환 속에서 점점 더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오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대 정부는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지역 간의 불균형은 여전한 실정입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지방 살리는 것은 결국 기업 투자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기업의 지방 투자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회발전 특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회발전 특구는 기업의 국세,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는 세제 혜택과 재정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산학협력 등을 통한 열린 협업 체계를 구축하며 최고의 정주 여건을 갖추기에 교육, 의료, 문화, 교통 인프라를 제공하여 지방 투자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여주시에서는 혁신 성장의 앵커 역할을 해나갈 기회 발전 특구 지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첫째, 기회 발전 특구 추진 협의체 구성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여주시 기회 발전 특구 지정의 노력에 발맞추어 추진 협의체 구성과 투자 유치 자문에 적극 협조하고 특구와 관련된 여러 논의사항에 대해 정부기관과 여주시 관련 부서와 다각적인 협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공직자들도 충분히 훌륭한 역량들을 갖추고 지금까지 투자 유치 업무를 추진해 왔지만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여주시를 위해 국가기관과 협의하고 조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찾아 추진 협의체로 구성해야 합니다. 둘째, 여주시만의 기회발전 특구 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컨설팅 설계를 여주시의 산업 특성별, 입지별 아이템을 개발하고 여주시의 산업구조에 맞는 기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유치에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인적 자원의 확보입니다. 창업 기반시설 집중 구축 및 창업 유관기관 이전을 통해 창업 인프라를 직접하고 창조경제 혁신 센터와 같은 차별화된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특구 내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와 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입니다. 특구 내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며 일자리 창출과 청년 세대의 유입을 통해 여주시의 경제발전과 혁신 성장을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이제 여주는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미래 100년을 맞아 도약할 시기입니다. 미래산업 대전환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기회발전 특구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모든 시민과 공직자들의 노력과 염원을 담아 기회발전 특구 지정으로 여주 미래발전에 큰 날개를 펼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꼭 이루어지리라 믿으며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3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5건의 동의안, 1건의 승인안, 5건의 의견 청취, 의견할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박시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시선 의원입니다. 정병관 의장님이 대결하신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규칙안 17건, 여주시장 제출한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0건, 여주도시공사 공유재산 무상사용동의안 등 동의안 5건,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추가 고시 승인안 1건, 2035년 여주시 공원녹지기본 계획안 의견 청취 1건 등 의견 청취한 5건, 총 4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3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으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운영 상황을 보고드리면 3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3차에 걸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민간위탁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렴도 향상지원조례안,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장사시설 설치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위기청소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여주시 무형문화재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향토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와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여주시 안전보험관 운영조례안, 여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9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고, 여주시 보호수 및 노고수 관리조례안, 여주시 장애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황악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 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 여주시 개념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여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여주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여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 여주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시 투자 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시 자치법규 문화재 명칭 표기를 정비를 위한 12개 조례 일부개정안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시 쌀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의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여주도시공사 공유재산 무상사용을 동의한 여주시니어클럽 민간인탁 동의안, 여주시 훈민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인탁 동의안, 여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인탁 동의안, 여주 세종문화관광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이상 다섯 건의 동의안과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추가 고시 승인안 한 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건의 의견 청취 중 여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여주시청 결정안의 의견 청취, 여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개발진흥지구 결정 변경안의 의견 청취, 여주 역세권 제2지구 여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개발진흥지구 결정 변경안의 의견 청취 창동지구입니다. 이상 세 건의 의견 청취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2035년 여주시 공원녹지 기본 계획안 의견 청취에 대해서는 2035년 여주시 공원녹지 기본 계획에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컨셉을 강하게 입혀주시고, 공원녹지 기본 계획과는 별도로 지방정원, 국가정원 사업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여주시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변경안 의견 청취에 대해서는 유형별 건축물 용도계획 변경안 내용 중 주거용, 산업, 유통용 등의 경우 국토계획법에서 용도지역별로는 별로 허용하는 건축행위 등을 과하게 불허용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완화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조례안 등 심사보고서와 수정조례안 의견 청취권에 대한 의견 제시 문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기간 동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비록 원안으로 가결된 의안이라 할지라도 시행함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시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본 안건들은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정된 3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5건의 동의안, 1건의 승인안, 5건의 의견 청취에 대해서 나눠드린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 없으십니까? 네, 이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권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경규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규명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3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6명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출된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 상황을 보고 드리면 3월 8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 후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과정 중 먹거리 클러스터 조성 시 용도 지역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과 비법정 도로내 사유지 매입 시 일단의 토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모든 필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의회의 의결을 받기 바란다는 부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여주시의회 의견을 향후 정책 결정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 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공유재산 심의 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경규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를 받은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심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나눠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한 의결할 것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상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46조까지 그리고 여주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및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시정 운영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을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 사무감사 기간은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 기간은 여주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여주시와 소속 행정기관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여주시 출연기관 등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본인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보조는 우리의 사무과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보고드리며 감사 1일차인 6월 11일 다낭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 등 7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는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서별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종료 후 감사위원회별로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과 처리 요구 그리고 개선 요구 사항 등에 대한 감사 의견서를 작성 취합하여 결과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자료 요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별지 1호의 감사 자료 요구 목록과 같이 요구할 계획이며 자료의 작성은 별도의 기간 명시가 없는 한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의 자료를 작성하여 5월 17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고 감사일시 3일 전까지는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일 엄수하여 제출해 주시길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준응인 출석 요구는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국장, 관과소장, 여주도시공사 사장 및 재단법인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이사장, 읍면 동장으로 하였고 별도의 출석 요구서를 송부할 계획입니다. 감사 1일차에는 전원 출석하고 이후 감사 일정에 따라 출석하되 감사 종료 선보시까지 출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전임 부서장을 포함한 관련 부서장, 증인, 참고인을 추가로 출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나눠드린 자료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의회 공문변호사 위초관을 상정합니다. 여주시의회 공문변호사 운영조례 제2조는 의장이 의결을 거쳐 법무법인을 포함한 2인 이내의 의회 공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보고 나눠드린 위촉관과 같이 여주시의회 공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요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 회계연도 세출 결산사항을 검사하기 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진선아 위원님과 NH무녀 여주시지부 최승만 부지부장님 그리고 여주시장이 추천한 최용호 전 행복지원국장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회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칭우 시장님과 조정화 부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 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시민주인, 시민행복,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 의회의장 정병관입니다. 오늘로써 지난 3월 5일부터 8일간 열린 제6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번 임시 기간 동안 36건의 조례안, 한 건의 규칙안, 5건의 동의안, 한 건의 승인안, 5건의 의견 청취안, 5건의 시타 안건 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여주시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어느 안건 하나도 소홀히 대지 않고 모든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 8일간의 임시의 기간 동안 여주시의회는 여주시의 발전과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소통과 협치의 자세로 적극적인 행정 파트너십을 발휘하였습니다. 여주시의회는 앞으로 미래 지향적이며 건설적인 자세로 집행부와 함께 여주시의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6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안건심사에 헌신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회의 준비 및 진행에 헌신적으로 수고해주신 여주시 의회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소통과 협치로 하나 되는 것이고 희망을 공유하며 직면한 여러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완수해내는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 여주 시민,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할 목표는 오직 여주 발전과 시민의 행복뿐입니다. 정약용의 저서 목민 심소에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라는 말이 구절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지금 본회의장에 모인 7명의 의원 모두가 처음 여주시의회 제4대 의회가 시작할 때를 되돌아보며 초심을 지키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여주시민의 행복과 여주시민의 발전을 위해 절치부심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장자의 소유유의 편에서는 지인무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소유유라는 말의 의미는 일을 하되 꺼리낌 없이 자유롭고 여유롭게 하라는 것인데 그 핵심은 목적을 이룬답시고 조급히 서두르지 말 것이며 스스로가 수다나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지인무기는 복이 높은 사람은 자기 뜻이나 고집이 없다는 말입니다. 궁극적 자신에게 도달하게 되면 나라는 것이 사라지고 나와 나 아닌 것이 하나가 돼서 소유유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지에서의 모두가 나 자신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기심 대신 이타심을 발휘할 수 있고 자신의 아직과 집착을 버리고 대의에 충실하게 될 것입니다. 지인무기야말로 시민을 섬겨하는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의 뜻을 따라야 하는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이라는 대의 앞에서는 자신의 고집과 집착과 무리한 공명심과 이기심을 버릴 수 있는 정직하고 투명하고 겸손한 공직자상을 정립해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3월이 들어서 봄 기운이 만연하지만 아직은 쌀쌀하고 일기 변동도 많습니다. 일교차의 큰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6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